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할 때 우리는 진단키트 덕분에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진단키트의 성능은 당연히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00% 완벽한 진단키트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진단키트의 검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면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진단의 양성과 음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매우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되었는지의 여부는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직접 보지 않는다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단키트의 결과로 양성과 음성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진단키트 검사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되거나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진단키트로 검사하면 총 4가지의 상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감염되었고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되었지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감염되진 않았지만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온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감염되지 않았고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경우엔 실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을 진단키트가 잘 구분했고 이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경우는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을 진단키트로 이 사람은 바이러스가 없다고 검증해 주었고 따라서 이 결과를 받은 사람은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가졌지만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을 전염시키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양성 판정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적 상황은 진단키트가 말 그대로 100% 완벽하지 않다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단키트의 성능은 두 가지의 요소로 평가됩니다. 바로 민감도와 특이도입니다. 민감도는 실제로 감염된 사람을 진단키트가 양성으로 판정하는 확률입니다. 민감도가 높다면 감염된 사람을 진단키트가 잘 탐지하여 병원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도록 돕습니다. 민감도가 낮으면 병에 감염되었지만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감염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결국 진단키트의 낮은 민감도는 방역의 구멍을 만듭니다. 이런 오류를 위음성 또는 제2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특이도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진단키트가 음성으로 판정하는 확률입니다. 특이도가 높다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음성으로 잘 판정하므로 검사의 대상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도가 낮으면 실제로 감염되지 않았지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치료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감염되지 않았어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위양성 혹은 제1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사 대상자를 네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민감도, 특이도를 이용해 진단키트의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1만 명인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바이러스 감염률은 약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에 감염된 사람은 200명일 것입니다. 반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9,800명입니다. 이때 한 회사에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놀랍게도 99%입니다. 키트의 성능은 꽤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는 키트의 성능을 믿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진단을 받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감도가 99%이므로 실제로 감염된 200명 중 검사에서 양성을 받는 사람은 198명입니다. 하지만 감염되었는데도 검사에서 음성을 받는 사람은 200명의 1%인 2명입니다. 이번에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키트로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이도는 99%였습니다. 따라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 9,800명 중 음성 판정을 받는 사람은 9,702명입니다.
하지만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검사에서 양성을 받는 사람은 9,800명 중 1%인 98명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진단키트의 오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확률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류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검사에선 양성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위발견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분모로 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분자로 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33%입니다.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는 전체 검사 중에서 진단키트가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비율입니다. 이 값은 99%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99%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진 고성능의 진단키트라고 해도 양성이 나온 3명 중 1명은 실제로 감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염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와 의사들의 종합소견, 추가적인 검사들이 병행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단키트 한 번의 검사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면 의미 없는 지출을 초래하고 병원 업무를 과중시킬 것입니다. 위양성 오류로 인해 병원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염성이 높은 병이라면 위음성 오류, 즉 감염되었지만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미국의 한 여성은 2007년에 우간다의 한 박쥐동굴을 탐험하고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녀는 마르부르크 병이라 불리는 전염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검사를 포함하여 두 번이나 마르부르크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네덜란드 여성이 자신이 갔던 지역의 동굴을 탐험하다 마르부르크 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르부르크 병을 검사해달라고 의사에게 요구하였고 세 번째 검사를 받고 나서야 그녀는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진단의 불확실성과 동시에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키트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불확실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결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위음성을 최소화하는 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위양성을 최소화하는 추가 진단을 하는 등 검사의 프로토콜을 다변화하여 오진을 줄입니다. 정부는 진단키트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실행하며 재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전체 감염률의 변화가 위발견률에 극단적인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방역의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진단키트 제작 기업들은 위양성과 위음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들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진단기술의 투자를 강화하여 민감도와 특이도를 100%에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생을 철저히 하고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단키트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